쿵아, 안녕하세요. 쿵푸드 팬더입니다. 오늘은 제가 또 청라에 나와 있고요. 여기 맛있는 보쌈 먹으러 왔습니다. 배고프거든요. 빨리 따라오시죠. Go, go, go. 굴보쌈 먹읍시다.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저기 앉으면 될 것 같은데. 식당은 들어왔고요. 오늘 저희가 주문한 메뉴는 보쌈입니다. 겨울 시즌 맞이해서 굴 들어왔다 그래서 굴 보쌈으로 주문했고요. 가격은 대짜리 59,000원. 쟁반국수 세트입니다. 오, 보쌈 나왔다. 아, 김치 맛있게 생겼네. 예, 감사합니다. 어, 걔네집 원래 포함이에요? 감사합니다. 계란찜이래요. 주문한 생굴, 보쌈, 쟁반국수 세트 나왔고요. 가격은 대짜리 59,000원입니다. 생굴 나오고, 보쌈 나오고, 김치는 3종 나오고, 계란찜 나오고, 쟁반국수까지 포함입니다. 쟁반국수 다 섞어서 나와서 그냥 드시면 돼요. 아버지 저거 좀 주실래요? 네, 덜어드릴게요. 맛있겠네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예, 드릴게요. 잠시만요. 예. 이거 국수 드셔보세요. 어, 그리고 계란찜도 같이 포함되어 있네요. 계란찜 너무 뜨거워요. 조심하셔야 돼요. 국수 괜찮아요? 고기는 와 되게 부드럽고요. 비계 부분이 많아요. 아버지 고기도 어, 드셔보세요. 고기는 이거는 무김치고요. 이건 배추김치, 이건 파절이. 김치는 세 종 나오네요. 나머지 쟁반국수는 네, 제 겁니다. 보쌈이요. 김치 내가 이렇게 해줄게. 이렇게 김치에다가 싸드셔. 커요? 잘라야 되니까. 그러면 잘라드릴게. 이렇게 가져. 생굴부터. 생굴 초장 찍어서. 그냥 굴맛이죠. 맛있어요. 제가 또 이 전 보쌈 김치 중에 이 무김치 제일 좋아하거든요. 이 무김치랑 같이 해서 먹으면 이게 점심에 오면 점심 정식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정식으로 주문해 드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쟁반국수 맛있어요. 김치를 아빠 크게 크게 올려 드셔야 돼. 이렇게 해서 백김치. 상추젓도 주셨으니까 쌈을 싸야죠. 살코기 부분은 조금 퍽퍽할 수 있는데 비계랑 적절하게 비율도 맞아갖고 괜찮습니다. 이 무김치가 진짜 좋더라고요. 마늘 두 개 찍어서 드실만해요? 이거 국수랑 같이 드셔. 계란찜. 맛있다. 백김치에다가
보쌈 하나 올리고 굴 찍어서 올리고 고기 괜찮죠? 고기도 따뜻하게 불 넣어주셔서 괜찮은 것 같아요. 쟁반국수랑 같이. 쟁반국수 새콤달콤 맛있네요. 김치를 잘라드려? 너무 커? 김치를 크게 크게 드셔야 돼. 보쌈 아빠. 됐어? 아빠는 배추김치가 더 나아요? 취향이 달라요. 아버지는 배추김치 좋아하시고 저는 무김치. 생각보다 보쌈 드실 때는 김치 많이 올려서 먹어야지 맛있더라고요. 이렇게 먹고 굴. 파절이에도 먹어줍니다. 와, 파절이는 엄청 새콤달콤해서 보쌈보다 솔직히 삼겹살이 더 잘 어울릴 것 같은 파절이네요. 아버지는 비계 좋아하셔서 비계 드리면 되고, 저는 살코기 좋아해서 살코기는 제가 먹으면 됩니다. 응? 반찬 맛있어. 반찬 맛있죠? 다 맛있어. 솔직히 이 김치 3종만 있어도 고기는 충분히 다 먹기 때문에 다른 반찬들은 손이 잘 안 가요. 된장국은 심술만이 괜찮네. 그죠? 굴 안 드셔? 남은 굴은 굴 드실 때는 항상 잘 드셔야 돼요. 겨울에 아무리 시즌이어도 탈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원서 먹다 보니 금방 떨어졌어요. 아, 순삭이네요. 보쌈 고기랑 같이 먹어도 맛있는데 그냥 밥에다 먹어도 맛있을 김치예요. 사실 보쌈은 보쌈도 보쌈인데 김치가 맛있어야 돼요. 아, 순식간에 후다닥 먹은 것 같아요. 오, 굴보쌈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맛있네요.